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5.18 단체장들에게 진실 규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계획은 시민단체 집회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보다 늦게 광주 송정역에서 5월 단체장들을 만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발간한 책 가운데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들을 찾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드러난 5.18 당시 집단 성폭행 문제 등의 진실규명도 약속했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뭐 성문제, 폭행 문제라든가 그 이외에 모든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18 단체장들은 이번이 진실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갔다. 또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런 각오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송 국방장관은 당초 계획했던 5.18 묘역 참배는 취소했습니다. 5.11 연구위원회 출신 서주석 국방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5월 단체가 5.18 묘역 입구에서 연 집회가 부담이 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래 방문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서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셨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꼭 방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지 국방부 장관으로는 13년 만에 5.18 민주묘지를 찾아 달라진 군의 모습을 보여주려던 송영무 장관의 계획은 결국 반쪽에 그친 셈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